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갈산리 일대 21만여평 주식회사 탕정테크노에서 강제 수용 개발 중인 곳이다. 농토와 임야로 구성된 조용했던 마을. 이곳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은 2016년 갑작스레 아산시는 이곳의 인근 갈산리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위한 배후도시로 용두리와 갈산리를 지목한다. 탕정은 아시다시피 포도로 매우 유명한 장소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2016년에 아주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들이닥칩니다. 어떤 거냐면 2015년에 아산시와 충남도로부터 현충사에 가까이 있는 임야, 냉지, 용도리의 산업단지가 승인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완전 맹지고 도로도 없습니다. 이제 평당 공시 가격이 한 2만 원 선이에요. 근데 2016년 2016년에 갑자기 용도리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시설, 경주여건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때 포도로 유명한 아주 황금 노른자 땅 갈산리에 배후시설을 위한 산업단지 아파트 3,500세대와 지식산업센터 1,000세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단지 승인이 저희 갈산리에 이제 승인 절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업 승인을 하기 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자, 주민 절차가 있긴 했었지만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용도리는 완전 임야, 맹지, 거의 환경평가 1등급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가 승인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업단지가 승인났다. 그것도 이상한데 거기 정주여건을 위한 기숙사, 즉 아파트 3,500세대를 갖다가 갈산리에 세운다고 하니 저희들은 절대로 그 공청회 같은 걸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니까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은 충남도와 아산시 결정으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 명분은 2015년 승인된 용두리를 산업단지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거래되던 부동산 가격도 무시되고 80만 원 선으로 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항의 시위와 법적 투쟁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행정과 모호한 변호사들의 대응 과정에서 이딴 패소를 하게 된다. 근데 주민들 간에 분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다 졌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때 법에 이제 패소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법원에서도 작년에 패소했고 그래서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패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 그 변호사들이 셀프 패소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때 재판에 패소하고 나서 새로운 엄청난 이때 증거 자료를 찾아냈거든요. 그 자료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 동의 거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주민 동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동의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국토부의 지정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다못해 시청과 군청에서 이때 허가를 받듯이 산업단지는 무조건 국토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지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국토부의 지정계획 심의를 안 받고 산업단지 승인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동의도 안 받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때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법원에 패소하고 나서 그때 하나하나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하고 재판을 하신 것 자체가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재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억울해한 이유가 저희들 변호사가 사실 주민등이라든가 국토부 지정계 심의 문제를 언급했었다면 100% 저희들이 승소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 변호사들이 저희를 속여서 그런 주장은 아예 일도 안 하고 이상한 주장만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발산리 산업단지에다가 복합시설, 즉 지식산업센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저희 그 변호사 중 한 명이 이런 말 했어요. 발산리에 지식산업센터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걸 우리가 잘 그 재판을 이끌고 가면은 무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발산리에 지식산업센터를 세우는 것은 단순 하자에 불과합니다.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단순 하자에 불과하다라고 많은 그 법조인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무효소송에서 주장했으니 당연히 저희들은 이때 속아 웃을 일이죠.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는 산업단지는 2022년 12월 14일 강제 수용된다.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주민들의 것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내면서 첫 번째 충남도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일치 단결해서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충남도로부터 주민 동의와 지정 계획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토부의 그 문서로 저희들이 그 확인했거든요. 국토부에서 저한테 세 번씩이나 답변이 왔습니다. 아, 이곳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문서를 저한테 세 번이나 보내줬습니다. 그럼 원래 땅값의 몇 프로 정도를 지금 보상받으신 겁니까? 아, 저희들은 진짜 억울합니다. 땅을 강제로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옆에 토지 시세가 현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거래되는데 저희들은 최종 1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 100만 원이지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빼고 제외하게 되면은 결국 실체 보상금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에서 최종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차액은 다 개발사가 가져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때 어마어마한 차액. 자,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개발사, 또 공무원들, 또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때 이권을 이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은 쪽박이고 이 사람들은 완전 초대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장빈 위원장이 국토부로 받은 회신이다. 국토부는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09 지정계획 심의에 대해 충남도가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대답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면 충남도 누군가는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특혜를 준 것일까? 저희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을 것 같다. 이제 뭐 전화 통화든 뭐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 네,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이 제가 기자님께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 저는 이 말씀 지침상에서는 심의,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네 중앙부처, 그러니까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안 받았다. 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지침에서는 그것이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다. 네, 그 차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국토부나 뭐 여기서 해가지고 심의 대상인데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시길 그때도 국토부에 다른 현행 지침을, 당연히 국토부는 현행 지침을 말씀을 한 거예요. 현행 지침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때 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미 개정됐어요. 당시 2015년, 16년 당시에는 받을 필요 없었던 문제다. 지금 필요? 뭐 협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네, 심의 대상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관하고 정치권하고 개발업자가 이해를 맞춰서 주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착취해 갔다는 주장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제가 많은 법조인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를 이때 승인받음에 있어서 주민동의하고 이때 국토부 지정계획을 안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모 변호사가 30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오인법 탈법을 저질러서 땅을 이때 저가에 이때 소용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정치가들, 이때 시행사, 공무원들의 유착이 100%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증거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이제 새로운 문서로 받아냈기 때문에 기존 무효 소송과는 다른 새로운 이때 지구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무효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소송과 다른 비판력이 미치지 않는 지구 지정 무효 소송을 새롭게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새롭게 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불어닥친 산업단지 개발, 부동산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지방 곳곳에 상처만 남기고 멈춘 곳이 대부분이다. 열린공감TV는 지속적으로 지역 권력과 결탁하여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개발 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려나갈 것이다.